메이저리그 야구 MLB의 무척이나 특별한 순간. 1947년 4월 15일. 이날 재키 로빈슨은 브루클린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깨고 새로운 야구의 문을 열었던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역사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로빈슨은 그의 탁월한 경기 실력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일부 동료 선수들로부터 인종차별과 적대적인 행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장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다저스 팀의 주축 선수로 부상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선수 경력 동안 로빈슨은 1947년 최우수 신인상, 1949년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업적을 쌓아갔습니다. 로빈슨의 영향력은 야구의 경기장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인종적인 장벽을 깨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여 스포츠와 사회에서의 인종적 차별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로빈슨이 입었던 등번호 42번의 유니폼은 모든 MLB팀에서 연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또한 MLB에서는 매년 4월 15일을 재키 로빈슨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선수들이 그의 등번호 42번을 착용합니다. 이는 야구계와 시민권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헌을 지속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